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수요일하고 목요일 양 이틀에 걸쳐서 투매가 발생되면서 주식하시는 분들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것 같아요. 금요일날 시장은 이제 그 하방 경직에 성공을 했고요. 뭐 다음 주는 좋은 어떤 흐름이 예상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제 방송을 한번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5G IT 섹터 앞에서 제가 이제 지수 바닥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드렸거든요. 뭐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어제 외국인들이 5,700억을 순매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8월 6일자를 잘 보세요. 올해 8월 6일 보면 외국인들이 한 6,300억인가 사상 최대로 순매도했어요. 그 이후에도 순매도가 이어졌는데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8월 6일날 면도날 같은 바닥을 찍고 그다음부터 상승 랠리가 전개가 됐거든요. 외국인 매도는 어제가 사실 매도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매도의 정점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주는 뭐 좋은 흐름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수 있겠죠. 너무 자신감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5G IT 섹터에 대해서 하여튼 그 중요 내용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요번 그 조정의 이유 중에 하나죠. 특히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대외 불확실성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타 국가보다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여하튼 간에 큰 흐름으로 해석을 해보면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과의 이제 싸움입니다. 그런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희석이 됐죠. 특히 이제 시장의 상당 부분 선반영 됐는데 요번에 이제 공교롭게 미국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이 통과가 되면서 요게 또 이제 무역 분쟁의 어떤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이제 빠진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은 3분우선, 4분우선 수준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젊은 시세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대외적 불확실성이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결국은 뭐 희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을로서 또 사족을 달다면 결국 이제 삼성전자 얘기죠. 지금 시장의 8알은 제가 삼성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삼성전자가 끌어가는 장이고 결국은 시장의 끝물도 결국은 삼성전자로 끝내지 않을까. 우리가 결자 해지 논리라고 그러죠. 자, 5G 테마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뭐좀 밀리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어떤 그 시그널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이제, RF택에 이어서 다시 RF택에서 RFHRC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상향 움직임이 좀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KMW가 낙폭이 좀 제법 컸는데 거래 수반 과정이 좀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제 막판에 이제 실망매, 최종 실망매, 파이널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그, 요번 한 주소보다는 좀 유리한 환경이 좀 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목요일 같은 경우 이제 RFHRC에 대해서, 뭐, 그 전에도 RFHRC를 좀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주도주가 형성이 된다면 또 후속주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차, 1급 후속주 차원에서 이동 와이어리스를 조금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강의에는 저희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하지 말자, 하자. 그러다가 결국은 어려울 때안 하면 또 도망가는 것 같고 피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좋은 계기가 될것 같아요. 특히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주도주 논리에도 이제 변화가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주도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 혹은 뭐, 요번에 좀 미리 좀 팔아갖고 현금 확보가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최적의 강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요일이죠. 일요일 2시서부터 5시고요. 청담도 리베라 호텔에서 개최가 됩니다. 2층입니다. 참가비는 2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보유 종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일찍 오세요. 1시 20분까지 오시면 한 30분 동안 저희 그 양우석 센터장님께서 보유 종목을 진단해 드릴 겁니다. 자, 내용은 뭐 아래와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화면 내용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테마는 이제 좀그 좋은 시그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도 이제는 이제 타이밍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싶고요. 여하튼 간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국면 돌파주가 탄생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RFHRC가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RF택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는 거죠. 이게 많아지면 많을수록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 5G 테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지금 일곱 종목 말씀드리죠. 위에 세 종목 외에 그 KMW,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그리고 서진 시스템, 그 다음에 에팔텍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KMW가 오늘 좀 낙폭이 좀 컸는데 오늘 이제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거의 파이널 매물, 막판에 실망매가 좀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연속
이틀 투매가 나오고 오늘까지 빠져버리니까 덩달아서 파는 그런 어떤 그 악성 매물들, 잠재 악성 매물들이 좀 추세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제가 10월 초만 하더라도 좀 교체 매매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KMW라든가 OE솔루션 같은 낙폭 과대주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세게,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IT 섹터는 이제 삼성전자 대세로움의 세이프 헤이븐이라고 하는데, 헤이븐이라는 게 뭐 천국, 뭐 안식처 이런 뜻이 있죠. 안전한 뭐 천국.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앞서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시장의 절대 권력, 시장의 그 중심은 삼성전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바이오를 사든 5G를 사든 뭘 사든 간에 삼성전자보다 제가 나은 수익률 혹은 삼성전자보다 안전한 그 안정성을 갖춘 주식이라면 하시되, 자신 없으면 삼성전자를 사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음 주서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100만원 논리를 말씀드렸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좋은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차 산업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4차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자본과 기술이 합쳐져서 독점화를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발업체들은 다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사라고 그러는데, 저희 회원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삼성전자를 사라고 그러는데 무겁다. 그렇기 때문에 난 하이닉스를 사겠다. 나는 LG전자를 사겠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필패의 조건. 결과적으로는 다 안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만 된다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하고 다 같은 시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를 같이 비교해 보세요. 오를 때 삼성전자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 덜 빠집니다. 여러분들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밀집화 다섯 종목하고 SKC 코롱 PI가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 타임 이상으로도 이제는 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화면은 이제 원 달러 환율, 이제 원화가 절상이죠. 우리가 그냥 환율로 얘기해요. 환율 인상, 환율 인하죠. 주식은 환율 인하라는 것은 원화 가치가 절하가 되는 거고, 환율 인하는 원화 가치가 절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원화 절상 속에서 오른 거고, 환율 인상, 즉 원화 절하 속에서 오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월봉이에요. 지금 2015년서부터거든요. 지금 환율을 보면, 환율의 파동을 보면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거든요. 환율 인상이죠. 주가는 안 좋죠, 이럴 때는. 마지막에 5파동에서 이렇게 갭상승이 나와요. 이건 파이널이에요. 우리가 바잉 클라이마스라고 하죠. 매수의 극점이라고 그러죠. 그 살 세력도 다 사버린 거죠. 만약 주가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거의 상투가 옵니다. 이 우리가 메커니즘 다 똑같아요. 주식이든 환율이든 뭐 채권이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락파동. 이거는 이제 주식 쪽에 유리한 거죠. 원화가 절상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지금 파동은 요번에 투매한 것도 요 파동이 걸린 거예요. 반등파동, B파동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홍콩 인권법 뭐 국회 통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B파동이 발생된 거죠. 그 다음에 요의 정점, 지금 정점이 왔다고 보고 여기서 이제 다시 원화가 적성되면서 시장은, 주식장은 굉장히 안전적인 흐름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글로벌 자금시장의 메커니즘을 보면요, 제일 상위 구조가 외환시장이었어요. 외환시장, 환율, 두 번째는 이제 채권시장이죠. 금리, 세 번째는 이제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네 번째가 이제 주식장, 뭐 다섯 번째 정도면 이제 우리가 보통 부동산 시장인데, 그러니까 주식은 상위 구조인 금리와 채권 시장과 특히 외환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식도 우리가 선행 지표라고 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뭡니까? 외환 시장이라든가 채권 시장에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 시장이 굉장히 움직여, 외환 시장의 어떤 그 흐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있거든요. 이거를 극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리버스라고 그러죠. 그 환율이 해서 환율이 내리는데, 즉 원화가 절상이 되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환율이 오르겠습니까? 아니면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주가가 올라버리죠. 주가가 결국은 환율 시장을 따라가는 거죠. 주가가 환율이 원화가 절상될 때 주가가 빠지더라도 결국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이 환율이 주가를 따라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지표입니다. 자, 이제 5G 보면 주도주 내비게이션을 좀 편집을 했습니다. 뭐 여기 왼쪽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죠. 시계 역방향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RFHIC는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상승,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한 상승 전이라고 보는 거죠. 서진 시스템도 지금 흐름이 좀 그 안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서진 시스템도.
근데 KMW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요 여진이 남아있다고 제가 누차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 여진도 이게 지금 요건 제가 KMW는 위치를 뭐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만들 이후에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한 거 이제 바닥에 근접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고리 깊으면 또 산이 높기 마련이에요. 오이솔루션은 가격 조정은 끝났고 요 과정이라고. 오늘 좀 오이솔루션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이노와이어리스는 KMW라든가 오이솔루션보다는 유리해요. 그 다음에 FR텍이 요 바닥에 있고 RF텍은 요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까지 끝내고 지금 상승을 도모하는 거죠. 새로운 상승 파동을 도모하는 거죠. RF텍이 차트 모양성이 제일 좋지만 그래도 저는 RFHRC가 더 좋다고 보는 거죠. 지금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감안해서 최적이 뭐냐? 저희는 이제 RFHRC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RF텍도 좋은데 저는 이노와이어리스 쪽으로 좀 마음이 좀더 갑니다. 자, KMW는 이제 9월 5일날 고점을 찍고 11월 이 정도 9월 초에 조정을 9월 초에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 정도 11월 말 다음 주 정도면 이제 그냥 우리 기존의 어떤 그 확률대로라면 다음 주 정도면 거의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냐. 물론 오늘 저점이 또 바닥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KMW를 파는 게 의미가 전혀 없고요. KMW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는데 이제는 반등할 때는 오히려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자, RF텍 같은 경우는 한참 제가 이제 좀 극단적으로 비교한 건데 RF텍 같은 경우는 이미 6월 달에 고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에 가격 조정을 끝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KMW 같은 경우가 요 정도 즈음이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을 하면서 이평선을 완벽하게 결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완벽하게 결집을 하죠. 그래서 마티 슈발츠라는 사람은 이동평균선의 이제 결집도, 어떤 방향성 이런 거에 아주 탁월해서 그걸 통해서 세계적인 부를 이뤘다는 거죠. 마티 슈발츠입니다. 자, RFHRC를 또 한번 살짝 말씀드리면 RFHRC는 지금 KMW 파동인데 지금 KMW의 요 정도 파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오른다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 내년 이후에 이렇게 많이 오른다고 보는 건데 요 아래 보시면은 박스 보면은 이게 지금 KMW 실적이거든요. 예상 실적이거든요. 2018년도 한 260억 정도 적자에서 올해 예상, 요거보다 좀 작아요. 이건 좀 만든 지가 좀 됐는데 한 2천억 가까이 대폭적으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미리 단기간에 미래 가치를 확대해 버린 거죠. 야, 이거 KMW 내년에도 굉장히 좋다더라 하면 그런 어떤 상상력마저도 동원해서 미리 8만 원대 고점을 끊고 조정을 받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RFHRC는 요 과정이에요. 지금 초입 단계예요. 실적 적자는 아니지만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갓 좋아지는 그런 굉장히 그 초기 파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파동이기 때문에 아직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르는 거 확인하고 사면 좀 늦죠. 그러니까 RFIC는 뭐랄까 선침의 차원으로 접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9월 5일날이 이날이거든요. 이때 보면 목표가도 제일 증권사 목표가도 제일 높아요. 한국 투자 뭐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또 분석력도 갖고 있죠. 뭐 퀀텀 점프 이러면서 원래는 사면 안 돼요. 팔아야 되는데 시장이 못 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걸려버린 거죠. 자, 제 방송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시행착오를 또 반복하면 안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깜빡 잊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그 시장이 열악하다 보니까 뭐 구독도 적어지고 좋아요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요. 여하튼간에 결국은 성공 투자라는 것은 이런 위기, 이런 시련을 잘 견뎌내는 거예요. 당당하게, 담대하고, 흔들림 없이. 많이 흔들려서는, 우리,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려서는 절대 프로가 될수 없다, 고수가 될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노 와이어리스, 자본금 35, 굉장히 가볍죠. 액면가 500원. 발행 주식수가 6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뭐, 대주주 지분을 제외하면은 실제 유통 물량은 한 400만 주도, 400만, 뭐, 한 300여 만 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예. 막 지금 16%, 6%면 25%에서 30%니까 대략적으로, 한70% 정도가, 한 400만 정도가 유통물량이 되겠네요. 통신용 실험, 혹은 계측기 및 스몰셀 지조업체죠. 통신용 실험기가 매출의 거의 반을 차지하시면 돼요. 이노와이어리스는 여러분들 부품 회사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비중이 뭐 50%입니다. 무선망 최저가 소프트웨어 매출, 이거는 이제 만드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또 유지보수가 굉장히 짭짤하죠. 저는 유지보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더존 비즈온 같은 회사 굉장히 좋아요. 이미 주가는 좀 많이 올랐지만
하여튼 그 이런 유지보수를 그 유지보수 받나가서 그 회사가 망하지 않나는 계속 쌓이는 거죠 이게. 4G에서 5G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많이 올라요. 이 보니까 제가 데이터 이제 잠시 후에 나올 텐데 2010년에 이제 5G가 출범이 됐어요. 그러면서 3년 동안에 평균 33%가 실적이 급증했어요. 지금 5G가 지금 출발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뭐한 3년 동안 좋아진다고 보는 거죠. 어렵지 않은 논리죠, 이거는. 그다음 기타 이제 네트워크 시험 장비라든가 스몰셀은 이제 소형 기지국 얘기한 거죠. 이런 쪽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제품 구조가 이렇습니다. 무선망 최적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25% 네트워크 시험, 이건 장비입니다. 이거 통신 장비, TNM이 통신 장비고. 그 다음에 9%가 네트워크 시험.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13%가 스몰셀 구조로 되어 있고요. 국내 비중이 한 37%, 7%. 의외로 일본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일본 비중, 요게 약간 불확실성으로 좀 자기발전망이지만, 여하튼 간에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통신, 5G 통신기기, 통신 장비를 뭐 2조 4천억인가 일본에 수출을 했죠. 미국이 크고, 그 다음에 EMEA는 유럽하고 중동, 아프리카입니다. EMEA. 그 다음에 APEC은 이제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죠. 자, 요거는 이제,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서는 좀 아무래도 좀 아쉬운 게좀 많아요. 이제, 좀더 우리가 확,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하신 분들은 강연장에 꼭 오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KMW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오늘 사실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싶은 것은, RFHRC도 아니고, 이노와이어리스도 아니에요. KMW 보면 거리가 섰죠. 여러분들 이제 차트가 제가 이거는 생소한 차트라 잘 모르겠는데, 리버스 차트라고 있어요. 차트를 뒤집어 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거죠. 제가 자료를 만든다는 게, 아까 삭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주가가 오르는 거죠. 이렇게 오르는데, 거래가 한번 터지고, 오르다가, 거래가 두번 터지고, 세번 터져야지 주가에 상투가 오는 거죠. 뒤집어 놓고도 메커니즘 똑같아요. 이 거래가 터져야 돼요. 근데 오늘 제법 그래요. 터졌어요. 오늘 이 거래 이만큼어치를 판 사람 뭐예요? 완전 실망이죠. 완전 패닉이죠. 그러니까 그런 썩은 매물들이 떨어져 나가야지만 이게 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건대로 의외로 다음 주에는 KMW라든가 오이소룸 이런 종목들이 오른다면, 다른 여타 뭐 RFHRC라든가 뭐 RFT 이런 것보다 오히려 세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제가 구독, 좋아요 얘기했나요?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구독자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오이솔루션. 자, 오이솔루션 좀 안타깝네요. 하지만 거래가 크게 수반이 안 됐고요. 사실 주가는 오늘 더 많이 빠졌지만 이때가 이제 거래 주가 바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진 바닥이고 이건 가바닥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왔다리 갔다리 박스권 혼조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서지 시스템. 어느 정도 하방경직을 유지했다고 봐야 되겠죠. 서지 시스템은 나쁘지, 파동상 나쁘지 않아요. 이때 충분히 갈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일단 그 5G 전체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시장도 무너지니까 이런 파동이, 하락 파동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RFH 하시고요. RFHRC도 오늘 장 초반까지는 근데 플러스 기조를 유지했는데,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언제든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차원에서는 좀그 선취매 차원으로 매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좋습니다. 자, 괜찮아요. 지금 뭐 쌍바닥 부분이고, 제가 그 지난번에는 주봉을 보여줬는데, 주봉 보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이노와이어리스. 자, 괜찮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아까 뭐 우리가 내용은 봤죠. 이게 장비는 좀 한계가 있어요. 뭐 한계라는 것보다는 장단이 있어요. 장점도 굉장히 많죠. 왜냐면 짧은 기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시세가 분출하죠. 그런데 조정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노와이어리스 이건 소프트웨어고, 이제는 투자 회수 구간이 뭐 내년 이후서부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젊은 시세 개념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RF텍. 자, RF텍도 모양은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 RF텍을 적절히 매수하는 것은 우선순위별로 좀 처리되는 거죠. 이거 살 바에야 삼성전자 사는 게 나아요. 제가 보기에는 FR텍. 크림은 좋죠. FR텍은 세력주라고 했어요. 이건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져요. 오를 때더 많이 오르는데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집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비 투자 사이클, 이것도 이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10년 주기 사이클, 그리고 이제 주글러 파동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도에 주가의 최고점이었어요. 왜냐면 오르는 과정 속에서 거품이 만들어지거든요. 파이널이 오고, 정점이 1989년에서 정확히 10년 후가 되면 1998년인데, 희한하게도 주가의 최저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상승이란 것은 하락 파동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1998년에서 정확히 10년 후가 되면 어떻습니까? 2007년이요. 희한하죠. 우연이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락은 상승 파동의 또 에너지원이 되고, 그다음 2007년에서 정확히 10년 후가 되면 2016년이죠. 예, 조정을 받은 거예요. 이때 삼성전자가 올라서 이렇게 안 빠진 거지. 뭐 포스코라든가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 다 보세요. 박살났어요. 자, 그래서 2016년도 이후에 가는 파동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가는 파동이고, 아직 안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4차 산업혁명은 지금 3분성 정도 왔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거죠. 굉장히 젊으시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삼성전자 대세론이라고 해서, 자, 뭐 간단하게 보면 이때 이제 우리가 D램 혁명이라고 했어요. 300원에서 2400원. 액면가가 이제 곱하기 50배로 해야 되겠죠. 800%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애니콜 혁명이라고 해서 2800원에서 14,500% 올라가고, 이때는 이제 스마트폰 혁명, 존재하지 않았던 이제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죠. 9,000원에서 31,000원에서 340% 올랐는데, 지금 2016년도서부터 출발된 4차 산업혁명은 25,000원에서 5만원밖에 못 올랐어요. 이게 지금 로그 차트 개념을 여러분께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파동이 더큰 거예요.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 산술 평균으로 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많이 간다고 보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죠. 시간이 조금 더 지났네요. 삼성전자. 자, 세이프 헤이븐입니다.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SFA. 삼성전자가 지분을 출자하는 회사죠. SFA. 뭐 흐름 괜찮죠. 그 다음에 SFA 반도체. 지금 역동적이죠. 어제는 별로 안 빠지고 오늘도 위로 빠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 조정을 주면은 눌림목을 편안한 가격대, 어느 가격대에서 하방 경직이 유지가 된다면, 그때는 사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5,800원 미만에서는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할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익 IPS. 원익 IPS도 길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때 이제 개파락이 나면서 조금 흠집이 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거는 같아요. 원익 머티리얼즈 보죠. 원익 머티리얼즈는 안정적이에요. 이틀간에 좀 투매 과정에서 빠졌는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고요. 동지세미케이면 오늘 좀 움직임이 좀 좋았어요. 거래 수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도, 뭐 지소미화 일단 그 종료 연장이 안 됐죠. 그러면서 이제 좀 강한 것 같아요. 동지세미케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KC 코롱PI 보죠. SKC 코롱PI가 지금 이제 코롱하고 SKC하고 지분을 매각한다고 그러죠. 그동안 사실 그 뭐라고 할까요? 주주가 두 군데를 찍혀 있기 때문에 좀그 의사결정 과정도 회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회사는. 자, SKC 코롱PI 지금 3일째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사모펀드로 뭐 인수가 거의 결정이 된것 같아요. 근데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모펀드를 우리가 자꾸 싫어하는 것 같은데, 사모펀드의 목적은 뭐냐면, 뭐 그들 얘기 들으면 이제 기업 가치를 재고시킨 다음에 이제 나중에 팔고 나가는 거죠. 근데 사모펀드가 개입된 것들은 성공하기는 없고, 이 SKC 코롱PI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회사죠. 여기 보면 이제 실적이 최근에 한번 보고서인데,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390억을 바닥으로 해서 내년에 이제 굉장히 크게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2021년은 그때 가서 고민하는데 2020년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 폴리이미드는 쓰이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이제 FPCB라고 하죠. 우리 연성 PCB라고 하죠. 우리가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죠. 연성 그 PCB용 소재, 그 다음에 방열 시트. 방열 시트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소방관님들 그 방열 그뭐옷 있지 않습니까? 제복 그런 것들이죠. 산업용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산업용 PI 필름 수요업체.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특히 이제 5G 시대 개막과 함께 내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어떤 코스피 피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SKC 코롱PI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삼성전자고요. 특히 이제 좀 깊이 있는 얘기하기는 조금 시간적이나 뭐 다른 또 이해관계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원분들도 시청을 하시는데 조금 컴플레인을 좀 제시를 하더라고요. 여하튼간 좀 구체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강연장에 참석하시면 더 좋은 논리로 또 여러분께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